부산역과 김해공항에서 호객 행위를 하며 관광객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를 돌거나 장거리 택시 손님을 가로채는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브릿지경제에 따르면 부산역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패키지 상품까지 내밀며 드러내놓고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요 코스 다 해드립니다. 차도 리무진이고 요즘 차는 안 리무진입니다. 아, 리무진? 예. 얼마? 12만 원이야. 오다스 도를 건지지도 마요. 소용이 없어요. 네. 우리처럼 예, 전문가로 이래가지고 하면 수월 거의 그런데 한 번 내리면 한 시간 정도를 기다려요. 차가 됐습니다. 번역기로 하다. 번역기? 예, 번역기. 아, 번역기를. 아, 깔아놨지. 자, 기본적으로 또 말하면서 말이 또 길면은 번역기.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고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불법 운송 행위를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일반 택시 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출입구마다 나서가지고 네. 불법으로 호객을 하면서 그 부당 요금을 막 하면서 또 이게 자가용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네. 여기 있는 보면 대형 택시들이 그걸 못해. 피해를 보는 거죠. 피해를 많이 보는데 피해도 피해지만은 네. 부산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안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그리고 이것도 정상적으로 또 하면 되는데도 비정상적으로 하면서 뭐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그 커미션이 생기는 그런 업체에 데려가서 그걸 안 가면은 막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이러니까 부산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 부산에 가면은 관광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까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까지 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편 브릿지 경제에 따르면 이런 불법 영업에 대해 부산시청 택시운수과에서는 제대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둘 다 여기 현장 탐수인 요원들이 있거든요. 아, 그걸 그래요? 이제 조를 짜서 네, 시간대별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금 네. 말씀하신 이제 뭐 부산역이나 아니면 저쪽에 공항에 네. 하고 이제 이쪽 여기 터미널 이쪽 하고 그런 부분을 탐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저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저희 지원도 작고 하니까 아마 못 미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고 민원도 저희도 조금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과 김해공항에 이런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은 관광도시 부산이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택수운수업계에 큰 피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택시운수과의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을 기대합니다. 뉴스워크 오늘의 초점이었습니다.